안녕하세요, 와우기타입니다. 오늘은 아르페지라는 곡의 연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천천히 한번 이렇게 해볼 테니까요. 손가락 움직임을 잘 보시고 어떤 손가락으로 어떤 줄을 눌렀는지 잘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처음에 A마이너 코드로 시작을 하는데요. 자, 이제 클래식 곡 같은 경우에는 손을 많이 벌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이 기타 넥이 살짝 이렇게 들려야 돼요, 원래는. 원래 클래식 기타는 이 기타의 바디가 다리 사이에 이렇게 끼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왜냐면 그래야 이쪽 손이 많이 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. 근데 보통 통기타 치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손이 좀 벌어질 수 있는 게 조금 좀 덜해요. 왜냐면 손이 이렇게 들려야 이렇게 잘 벌어지잖아요. 이렇게 손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게 잘 벌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. 이게 신체 구조가. 요렇게 돼야 잘 벌어지고요. 이렇게 내려갈수록 잘안 벌어집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약간 좀 넥을 좀 들면서 이렇게 연주를 이렇게 무릎으로 살짝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연주를 해야 되는 예,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. 자, A마이너 코드 잡으신 상태에서 자, 이렇게 되는데요. 자,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처음에 치는 요 3번 줄이 멜로디 줄이거든요. 그 다음에 나오는 음들은 이제 반주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멜로디 음이 잘 들려야 되기 때문에 멜로디 음이 좀 세게 쳐져야 돼요.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반주 음들이 조금 작게 쳐져야 돼요. 이런 식으로요. 이런 식으로요. 그래서 멜로디 음이 좀잘 들릴 수 있도록. 네,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이런 식으로요. 그 다음에 약지 손가락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. 여기까지.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잡는 거예요. 이렇게요. 그 다음에 그대로 검지가 줄을 타고 미끄러져 와요. 그리고 요 모양을 잡습니다. 그 다음에 이두 손가락이 이렇게 미끄러져 갑니다. 이렇게요. 그 다음에 요런 모양으로 바뀝니다.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디요. 약지 손가락 추가죠. 이렇게요.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디입니다. 힘들어요.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. 자, 검지, 가운데 손가락, 약지. 이렇게 세 가지. 이렇게 되네요. 그 다음에 요 손가락이 여길 잡습니다. 이렇게 되네요. 약지, 검지. 이렇게요. 그 다음에, 다 놓으시고 또,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, 그대로 한줄 올라가면서,
두 손가락으로 여기를 잡아주셔야 돼요. 이렇게요. 그 다음에 하고 이렇게 바꿔줍니다. 이렇게 이렇게요. 그러니까 가운데 손가락은 가만히 있는 거죠. 다시 13번째 마디입니다. 이렇게죠. 그 다음에 또 벌어줘야 돼요. 그 다음에 그대로 한 줄 올라갑니다. 이렇게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잡습니다. 떼시고요. 지금 15번째 마디죠. 떼시고 다시 잡으시고 그 다음에 한 줄 올라가고요.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모양입니다. 그대로 여기 잡으시고 하고 그대로 올라갑니다. 이렇게요. 그 다음에 처음처럼 A마이너 모양 잡으시면서 자, 약지 손가락이 6번 줄을 잡습니다.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요 손가락이 올라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요. 2번 줄 놓으시면서 자 다시 그 부분 해볼까요? 여기부터 요 손가락 손가락 놓고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 또 반복입니다. 마지막에 5번 줄 개방형 가네요. 다시요. 21번째 마디입니다. 그 다음에 똑같이 또 개방에 나오네요. 하고 그대로 여기 하나 누르면서 하신 다음에 5플랫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. 네, 길지 않은 곡이지만 클래식 연주를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. 이게 귀에 멜로디도 잘 안 들어오고 또 운지도 이게 손이 계속 제각각 막 문어발처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좀 힘드실 수 있습니다. 네,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